제가 목표한 연세대학교 경제논술의 경우 큰 주제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마다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 제시문은 5분 안에 분석하자, 영어 제시문은 10분 안에 분석하자 등 이렇게 자체 타임을 설정하고 그 타임이 지나기 전까진 목표한 지문에만 집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논술정령으로 합격한 안기원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경쟁률도 너무 높았고 수리논술까지 있어서 합격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친구들의 권유로 고2 때부터 단과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습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자관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논술에서는 영어 제시문이랑 수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 영어, 사탐 과목에 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3달 전부터는 연세대 논술 기출 문제를 일주일에 한 개씩 풀면서 저만의 논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논술은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마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를 계속 체화해 나갔습니다. 저는 논술을 대비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만의 전략을 잘 세웠다는 점이 합격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써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논술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세운 전략에 맞춰 연습하시고 실전에서는 차분하게 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한 연세대학교 경제논술의 경우 큰 주제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지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중간에 혼돈이 생기고 그렇게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마다 최소한의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 제시문은 5분 안에 분석하자, 영어 제시문은 10분 안에 분석하자 등 이렇게 자체 타임을 설정하고 그 타임이 지나기 전까진 목표한 지문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EBS 연계공부에 시간을 많이 쓰는 등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어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문제를 푸는 데에만 시간을 많이 썼지 오답을 하는 데에는 시간을 별로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오답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단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는 수학의 하정민 선생님, 질문을 꼼꼼하게 잘 받아주셨던 영어의 진현욱 선생님, 수능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아랍어를 잘 가르쳐주셨던 하미드 선생님, 이 세 분 모두 정말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개방형 구조입니다. 다른 독서실들에 비해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니까 학구열을 자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와도 담임선생님들께서 바로 깨워주시기도 하고 스탠딩 책상을 통해 졸음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담임선생님의 관리 시스템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을 할 동안 힘든 점이나 궁금한 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고 수능이 끝나고도 1대1 입시 상담까지 해주셔서 굳이 입시 컨설팅을 위해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러셀 바자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침 일찍 왔다가 오후 10시 이후에 집을 가기 때문에 러셀 바자관에서 공부할 때만큼은 코로나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시니까 더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왜 준비하냐, 논술은 순전히 운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들 논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통해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입시를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입시 생활을 하면서 멘탈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줏대 있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